좋아요. 이렇게. 시야산 장바오 황골요. 유명한 옛집입니다. 1년 전도 이사할 거야. 장바오, 와. 혼자 방송이 어마무시하게 나왔네. 반갑습니다. 네. 아니 이거 워낙 유명하신 이게 황골 노천내시잖아요. 네. 근데 황골이 왜 이렇게 노천내시 많아요? 옛집이 지금은 많아요. 왜냐면 원래 여기가 옛날에는 농사 지을 게 없어서 옥수수를 많이 지었어요. 그래서 네. 원래 여세 많이 했는데 네. 이제 여기 사시는 분들은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다 나갔어요. 네. 여기가 원주시하고 가장 가까우면서도 깊은 산중이었어요. 저 시집 오신만 해도 버스도 안 다녔어. 그 정도지. 예, 예. 그게 시골이었어요. 그래서 여기 옥수수만 심어가지고, 그런 이제 옥수수 여수를 해가지고, 이어다가 팔고 이랬거든요. 그리고 이거 팔고. 네네네. 그러니까. 그리고 이제 거기 또 시내 나가서 또 자재를 또 사가지고 이고 있고. 예. 그러다 보니까는 너무 힘드니까 다 나갔는데, 예. 야, 제가, 저희는 이제 여기서 시 할아버지, 시 위에서부터 이제 계속 살아오고 밑에 나가지는 못하신 것 같아요. 예.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니까 이 동네에서 우리가 제일 오래된 사람들이고요. 거의 한 5대째예요. 제가 5대째. 서울이 오고 와서 탈락 하다 보니까 예. 허가가 필요했고, 허가를 내다 보니까 열심히 뛰고, 뛰다 보니까 이제 방송에서도 와서 또 찍어주시고 네. 여기가 유명해지잖아요. 그러니까는 지금은 13집 정도 됐고 아, 지금요? 나그네도 여기 사가지고 들어와서도 하고 또 이제 여기서 살다가 나갔던 사람들도 들어와서도 오히려 말 기억이 또 활성화된 거네요. 그렇죠. 오래 그렇죠. 하시니까 그런 일이 생기잖아요. 예, 그리고 지금은 나그네가 더 많습니다. 아. 옛날에 우리 여기는 한 저 위에서부터 저 밑에까지 한 25가구 됐다만가 했거든요. 네. 지금 한 나그네가 한 130가구 넘습니다. 어. 보통은 쌀로 많이 하는데 여기는 옛날에는 쌀 농사, 보리 농사를 하면 지치를 못했어요. 그렇죠. 그래서 옥수수를 했기 때문에 옥수수로 엿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옥수수를 기해요. 국산 구하기가 힘들어서 우리가 옥수수도 한 1,000병 이상 농사를 지어요. 직접 지어서 하세요? 네, 지어야 돼요. 그러면 이제 쌀 농사를 안 지니까 네. 쌀은 이제 미국장, 농협 네. 미국장에서 가져오기 때문에 다 믿을 수가 있어요. 네. 아, 진짜 이렇게 오래도 하시니까 이제 돈을 챙기고. 네네. 저 가마솥이 엄청 크던데 저 만드는 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. 네, 가마솥이 6개 될 겁니다. 근데 그 지금 저 가마솥을 해도 우리가 이제 양이 좀 부족했는데 동네에서 좀 해주시니까 채워주시고 네. 그게 조금 낫죠. 마을이 같이 살기가 얼마나 좋아요. 네. 그러니까 이제 한 집이 방송 나가면 또 여러 집이 네. 아니 제가 조선 제가 좋아하니까 많이 먹거든요. 그 당시 여기 조선이 많이 달지도 않으면서 진짜 맛있어요. 그게 이제 기술일 겁니다. 안 달고 네. 적당하게 하면서 이제 또 맛이 있어야 되거든요. 너무 달아도 안 되거든요. 5대에 올해도 내려주는 동안에 물고기 따라있는데 그게 제가 명인도 되겠죠. 아, 조청 명인이세요? 명령인입니다. 연하기가 힘드니까 여수로 명인입니다. 옛날에 저는 기회에서 못했는데 조청이 지금 네. 지금은 옥수수가 기회에서 반대가 된 거예요. 네. 옥수수가 80%라면 쌀이 20% 들어갔거든요. 근데 지금은 쌀이 80%라면 옥수수가 20%. 그럼 여기는 비율이 어떻게 돼요? 우리도 그런 식이에요. 쌀 80%, 옥수수 20%요? 그러면은 조청에 좋은 점이 있다면? 아, 조청이라는 거는 이게 옛날에 우리가 설탕이 없을 때 이거 설탕 역할도 했었고 또 우리가 옛날에는 약이 없었어요. 약의 역할을 많이 했어요. 왜냐하면 이게
보리, 지금 사람들이 보리 싹이니 뭐 보리가 좋다고 이러죠? 옛날에 그렇게 내려던 거예요. 원래는 이게 보리 싹을 키워서 쌀의 당분과 옥수수 당분과 보리의 당분. 그러면 보리에서 이 곡식 자체에서 나오는 당분으로 이걸 이제 우리가 현목 조청 같은 걸 먹을 때는 옛날에는 감기, 가래도 삭혀주는 역할을 하죠. 소화도 시켜주는 역할을 하죠. 옛날에 임금님이 그 세자가 공부하러 들어갈 때 또 꼭 먹었던 게 있을 겁니다. 역사를 보시면. 근데 그때는 사람들이 뭐 꿀을 먹었니, 물을 먹었니 이랬죠. 물론 그런 것도 먹었지만 엿이나 조청을 먹으면 머리가 맑아지고 마음이 안정이 된다 해서 그걸 먹고 들어갔어요. 그걸 이제 옛날 국립공원 같은 데 보시면 아마 제가 이제 거짓말은 아닐 겁니다. 소화제에 대한 건 제가 확실히 제가 경험했어요. 네. 제가 그때 위 안 좋은 데 진짜 먹었거든요. 예, 예, 예. 위 안 좋은 시간도 많이 제가 잡수라고요. 특히 요즘 같은 겨울에 노선차가 좀 부탁드렸다고요. 예. 다른 거를 빈속에 일어나자마자 먹으면 속이 흩은다 그래야 되나? 쓰린다 그래, 그런 거 있잖아요. 근데 이거는 빈 속에 먹어도 아무 부담감이 없어요. 그리고 이게 좀 다르니까, 막 멀미, 속이 안 좋을 때, 막 이럴 때는 먹으면 안 좋을 것 같죠. 근데 안정이 돼요. 그래서 본인들이 먹어보고 직접 경험을 하신 분들은 아주 이렇게 제가 경험해보고 와서 직접 이렇게 진짜 또 살아도 왔잖아요. 그쵸, 예. 네. 노청을 잘만 활용하면 농장이 너무 좋은 건데요. 네네네. 네. 지금 서울 분들은 이거를 식빵에 많이 달아잡히더라고요. 아, 식빵에 잼 대신? 옛날에 막 그, 그냥 공신하고 이렇게 막 섞어먹고 이렇게 이것이 싼 줄 알지만 굉장히 이게 까다로운 거예요. 어, 만드신 거 보니까 잠도 못 주무시고. 네. 그런데요. 굉장히 까다로운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. 역시 신경은 굉장히 많이 써요. 여기 명인이니까 역시 최고죠. 제가 저 먹어봐서 경험을 합니다. 본인이 직접 잡숴보시고 좋은지 안 좋은지 느끼셔야지 이거는 뭐 선전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아무리 얘기해도 믿음이 안 가는 게 내가 해봐야 돼. 3개월을 아침마다 먹었더니 위가 좀 너무 좋아져서 고맙다는 얘기는 제가 들었습니다. 많이 사갖고 가세요. 네, 그럴게요. 이게 예전에는 이걸 다 손으로 담으셨어요. 밤새. 근데 요즘은 이제 너무 이제 팔이 아프셔가지고 이제 기계를 하신답니다. 이거 아니에요.